3년 만에, 3년 만에 테헤란전 승리를 위해서 경기했었습니다. 김성기 선수, 과연 오늘 그 3년의 공백을 깨고 1승을 얻을 수 있을지. 하지만 진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현재 데이터가 너무나도 우세합니다. 그 우세 속에 김성기가 어떤 걸 보여주게 될지 오늘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만 나오겠습니다. 오늘 경기에는 창석준 주심과 신동아 부심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군에이스의 진영이죠. 공군에이스 김성기 선수의 진영 열심히다. 그리고 진영수 선수의 테란 7시에 있는 주황생입니다. 네, 진영 선수가 88년생, 바로 오늘 성년이 된 바로 그 나이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또 1승을 추가할지, 아니면 또 3년 만에 김성기 선수, 예전에 그 한비 시절에 진영 선수가 개인전을 한 적이 있었을 때, 진영 선수가 오히려 이제 신인일 때, 김성기 선수가 한번 1승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예, 또 이렇게 개인전에서 최근에 잘 나가는 선수를 바로 김성기 선수가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었었는데 네. 공군 입대 이후에 이렇게 김성기 선수가 잡아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정말 공군 에이스가 얼마나 필요한 팀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아, 감동을 안겨주는 것이겠습니까. 네. 네. 뭐 에스텍 서울의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팀 내에서의 위치나 실력 면에서 진영우 선수가 주장의 역할을 이번 시즌에 제대로 해주고 있고 뭐 그런 또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네요. 특히나 여러 가지 그 진영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최근에 더군다나 그 프로리그에서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SX홀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김성기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팀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도 있고 본인으로서의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예, 오랜만에 출전 기회를 또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나는 상대가 다른 선수도 아닌 바로 또 진영수 선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는 선수겠습니까? 예, 그만큼 상당히 좀 넘기 힘든 벽 같은 예, 진영수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대를 이기게 되면 공군 에이스가 그리고 김성기 선수가 제가 지금까지 프로리그를 중계하면서 본 경기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거든요. 네. 공군 에이스가 바로 MBC 게미어로를 잡았을 때 그날의 감동을 정말 잊지 못하는데 예, 그때만큼의 좋은 경기를 바로 또 김성기 선수의 손에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짜릿한 경기를 충분히 만들어 줬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군 에이스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군 에이스. 과연 오늘 그 첫 번째 세트 진영 선수를 맞이해서 전체적인 상황은 힘든 것이 약간 사실인데 현재의 그 두 선수의 분위기 자체는 비슷하게 쌓아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김성기 선수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김성기 선수는 미네랄과 가스, 미네랄을 250까지 모아서 에러 가스를 동시에 만드는 빌드, 약간이라도 미네랄을 더 먹는 빌드로 지금 신약 시작을 했고 뭐 그렇지만 큰 흐름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상대하는 진영수 선수는 일단 더블 커맨드를 뭐 무난하게 가져가면서 조금은 수비적으로 경기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경기를 볼 때 조금은 눈에 띄는 기량 차이가 확실하게 보여졌어요. 네. 또 김성기 선수는 군 입대 이전에 개인전보다는 팀플레이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선수라는 점을 볼 때 예, 조금씩 후반으로 안정적으로만 가게 되면 진영수 선수에게는 조금 많이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뭐 건물을 비슷하게 지었습니다만 두 선수가 약간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게스 태초에 한 기 더 SC를 소모하고 있는 김성기 선수, 진영 선수는 한 기로만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게다가 이제 바이오닉 변력도 일단 머리는 한 기를 생산했습니다. 김성기 선수. 진영 선수는 어떤 상대에 대한 자신감이 경기에 녹아있습니다. 딱 그냥 경찰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이 커맨센터를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게 기본 출발선이 달라요. 자신감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플레이는 김성기 선수가 앞마당에 커맨드를 짓고 예, 진영수 선수가 안정적으로 언덕 위에 짓는 게 오히려 더 어울려 보이는 상황인데 예, 진영수 선수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떠나서 상대방 누굴 만난다 하더라도 최고의 플레이 조금 더 자신감이 넘치는 예,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팩토리 애드온했고 김성기 선수 이제서야 탱크 눌렀을 텐데 벌쳐지 보고서 벌쳐오고 있어요. 자, 과연 세 기체 머리는 네. 세 기입니다만 벌천기가 언덕 위쪽에 올라올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수 언덕 위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벌쳐 컨트롤에 지금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마린 주기가 있으면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세기로 일단 버텨주는 상황. 예, 그리고 탱크 한 기 이제 야. 추가될 때까지는 충분히 예, 버티겠네요. 네, 김성기 선수 지금 뭐 약간의 이제 운도 따라줬고요. 랜덤 데미지 지금. 자, 파이널 세 기운자 언덕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영 선수의 벌처는 자기 할 몫을 다하지 못한 채 뒤쪽으로 빠졌고 센터를 두 개째 올리고 있는 김선기. 네, 하지만 뭐 벌처를 잃은 게 아니라 살려놓은 상태이고 멀티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 진영 선수 쪽으로 출발이 지금 좋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김성기 선수 어차피 상대방 역시 더블 커맨드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결국 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해봤자 상대방 끝낼 수 있는 플레이는 없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테크트를 타서 스타포트를 확보해서 드랍십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비를 하며 장기적으로 멀티를 더 늘려갈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상황 보면서 맞춰 해야지라는 판단은 진영수 선수가 하면 괜찮은데 김성기 선수는 하나 정도는 버리고 자신이 확실하게 하나 이득을 취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진영 선수는 스타포트 쪽 그리고 김성기 선수는 아모리를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팩토리 네 배럭 날리면서 그렇죠 배럭 양쪽 다 지금 날리고 있는데 거의 적진에 도착한 진영 선수의 이 오렌지색 배럭이 딱 병력 움직임 보고 있다가 벌처로 슥 들어가서 이제 빈집 터리를 노리고 있는 거 이 병력 빠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라고 중앙에 빼놓은 겁니다. 네, 일단 김성기 선수 초반 분위기 자체는 일단 진영 선수 쪽으로 일단 약간은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돼요. 네, 머리 두 개가 위쪽으로 올라왔죠. 네, 머리만 나와 있으면 이걸로 툭 치고 빠져나오면 그렇죠. 네, 일단 머리 잡고 배럭을 네, 상대방 본진 위에 지금 올려놓기 위해서 이게 네, 마린을 지금 무리해서 잡은 건데 네. 그래도 골리앗이고 나오기 때문에 이 배럭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네, 그래도 정찰의 중요성을 이 진영 선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배럭으로 앞마당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언덕 드랍십에 대한 대비도 지금 뭐 착실히 김성기 선수 해주고 있고요. 자, 서서 이제 불이 들어오고 있는 컨트롤 타워에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탱크 세기가 아래쪽으로 남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지금 이런 판단은 상당히 좋죠. 일단 진영수 선수가 탱크로 수비가 되면서 레이스로 상대방 김성기 선수를 볼 수 있다라면은 딱히 불안한 요소 없이 일단 수비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원팩 원스타에서 레이스와 탱크로 생산해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네. 다만 이 초반 상황을 안전하게 넘어가기에는 지금 이 레이스와 탱크가 최고입니다. 네. 아쉽네요. 김성기 선수 배럭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딱 시즈모드 시야만큼만 가서 탱크 시즈모드 걸고 한 방 꽝 때리고 바로 시즈 풀어서 뒤로 빼는 이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약간은 좀 소극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일단 베러스가 파괴가 됐고요. 자, 여러 가지 타이밍 측면에 상대편을 흔들고 있는 진영 선수의 레이스 두 개가 10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스 지금 2탄은 클로킹이에요. 네, 일단 수비는 좋습니다. 아카데미도 거의 완성 직전이고 예, 지금 상황을 볼 때 김성기 선수가 상당히 짜임새 있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는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100% 모두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벌처에 흔들린다거나 혹은 레이스 클로킹 때문에 S10이 잡히고 그 사이에 진영수 선수는 뭐 퀴즈도 하나 더 확보한다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비는 예, 확실히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김성기 선수의 침착한 모습, 일단 클라킹된 레이스를 처리할 수 없는 탱크 뒤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배럭 입고 없고의 차이가 나오고 있죠. 진영 선수의 배럭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탱크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고 한 대씩 툭툭 때려주고 있어요. 자, 배럭 4개까지 증가시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골리앗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 상대편의 우측 하나 잡아줬습니다. 네, 스시비가 늦게 나왔네요. 아, 일단 이 배럭이 깨진 게 예, 약간의 타격이 되고요. 오, 레이스 두 개 다 잡았네요. 자, 뒤쪽. 와. 그래서 김성기 상대편의 견제를 초반에 때 봉쇄해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좋았어요. 시간차가 좋았습니다. 앞마당 컨테스테이션이 늦게 붙는 바람에 진영 선수가 붙을 타이밍을 늦게 잡았어요. 예, 그래도 지금 진영수 선수가 상황상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센터 중앙 지역 멀티도 조금 더 빠른 상황에서 시즈 탱크는 상대방이 어떤 러시가 오더라도 막을 만큼은 있어요. 게다가 스타포트가 빠르고 상대 배럭을 깨면서 자신은 팩토리 4개를 무난하게 올렸는데 김성기 선수는 팩토리 3개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닛 보유 앞으로의 뭐 추가 병력은 조금 더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영수. 자, 김성기 선수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 자체는 양쪽으로는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공격이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진영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네. 펼쳐지고 있고요. 진영 선수의 꼼꼼함이랄까요. SCB 정찰 때 맞춰 갔기 때문에 또 먼저 자리 잡죠. 자리 잡자마자 뒤쪽으로 네. 빠진 김성기 선수. 센터에 배치해놨었기 때문에 지금 확 들어왔으면 이 멀티 취소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네. 공군 에이스 팀의 분위기가 밝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랍시만 한 번 정도 효율적으로 막아주면 되거든요. 이 SCB의 위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본진에 저걸로 발견해 맞자 드랍십이 빨라요. 본진으로 병이 회군하면 상당히 늦기 때문에 지금은 스타포트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도에는 올라가서 스타포트를 드랍십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드랍십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김선기 선수는 병력들을 중앙으로 돌렸다가 다시 한번 자신의 병력 근처로 자신의 지역 근처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 되고 진영 선수의 드랍심은 서서히 자신의 갈 길을 찾고 있거든요. 예, 지금 김성기 선수는 이 9시 지역에 네. 전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센터 지역 즈음에 S11을 두고 그곳으로 올 때 맞춰서 움직여줘야지 일단 이 9시 지역 늦게 보면 본진 팩토리 다 장악당합니다. 지금 일단 수비적으로 경기 펼치는 게 좋아요. 자, 드랍스 한 개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쪽에 상대편 중앙 멀티 견제 시도하는 김성기. 네, 김성기 선수가 진영 선수고요. 차근차근 잘해주기로 하는데 지금 진영 선수의 미끼져서 멀티 하나 살짝 주고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요. 드랍스 일단 김성기 와상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4-4-4 다 잡았어요. 김성기 선수 오늘 출발. 아, 환상인데요 이거.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그 드랍스에 실려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드랍스를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병력들이 상당히 많이 조심해야 돼요. 안 맞고 있고요. 상대방 진영 선수가 드랍스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상대방 운동으로 드랍스가 날아가야겠죠. 그렇죠. 자, 이 선택 어떻게 이거 위기예요, 위기. 빵빵만 하죠. 분위기 쌍방 싹 만들어서 폭격. 9시쯤에 김성 선수 병력이 있는 줄 알고 진영 선수 너무 좀 쉽게 드랍스 움직이다가 적지당했어요. 네, 드랍스 뭐 합니까? 드랍스이 네, 두 개 물량이 지금 있었고요. 골리아스터기보다 지금은 탱크가 가서 예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기도 아 전면에 그냥 여기에 밀겠다는 의도로 일단 드랍스 위쪽으로 보내고 아래쪽으로 병력들 내려오면서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영수의 마지막 라인이거든요. 여기 뒤쪽에 있는 병력들 빨리 와야 됩니다. 진영수는 정답은 사대포에서 김선지 네, 팩토리 숫자도 맞춰주고 있는 상황. 진영수 선수는 이 전선 무너지면 안 돼요. 센터 빼앗기게 되면 중앙지역 하나 멀티도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5시 안 받아 멀티 이하에 여기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만큼은 원활하게 잘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역에 대한 그 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영 선수에게. 네, 김성기 선수 하나 아쉬운 부분은 언덕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지금 추가 안 받은 공격은 안 했거든요. 드랍스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와, 아예 확실하게 뚫어버리겠다는 네. 힘싸움을 아예 승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뚝심의 김성기, 전성기의 그런 모습이 나오나요? 네, 일단 중앙지역 그런 데서 일단 밀어붙일 준비, 탱크 내려왔습니다만 S11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일단 뒤쪽으로 올라오는 병력들, 나머지 병력을 통해서 김성기 선수의 진입병력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데 성공한 진영 선수입니다. 네, 거의 멀티를 포기한 채 앞마당 멀티 이후에는 멀티 추가보다는 병력 짜내고 짜내고 또 짜내서 진영 선수를 흔들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네 번째 팩토리에서 랠리 포인트에 찍혀있지 않습니다. 네, 저 병력이 바로 뭐 합류되는 지점을 동일하게 맞춰놔야 되는데 지금 봤네요. 저 갇혀있는 골리앗도 사용을 네. 해줘야겠죠. 더블 클릭을 했으면 골리앗이 잡혔을 텐데 아마 이렇게 보이는 골리앗만 드래그를 해서 지금 끌어당긴 모양이에요. 하나가 아직 숨어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김성기 선수. 네, 중앙지역의 병력들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김성기 선수 역시 중앙지역 멀티와 네. 한시적 멀티를 활성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선수의 골리앗은 아직 사업이 안 된 듯하고요. 야, 그리고 다시 한번 중앙지역 언덕 멀티를 장악하겠다라는 움직임. 예, 이렇게 진영 선수의 멀티를 흔들어주게 되면 결국 진영 선수가 공격하고 싶지만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 상황에 두 개의 멀티를 돌려버리게 되면 자원 차이를 한 번에 역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한시적 멀티를 정찰하고 있는 S12, 진영 선수의 S12 일단 한시적의 멀티를 파악하듯 보이고 일단 진영 선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부터 좀 상당히 좀 빨리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선수 센터 대치 운영은 잘하고 있지만 5시 쪽에 멀티 체크를 좀 착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네, 또 진영수 선수는 한번 당하긴 해도 역시 차분합니다.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예, 확실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거 중앙쪽 드랍스 잡아놓고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아예 드랍십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른 지역에 활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드랍십을 지금까지 김성기 선수는 그저 센터 중앙지역 힙싸움에만 거의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드랍십이 있을 때 좀 더 사용할 지역이 많았거든요. 예, 활동 범위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중앙조 어느 정도 차단돼 성공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쎄 한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약간의 아쉬움이 좀 네. 보여졌거든요. 보다 공격적으로 몰아쳐서 자원 상황을 차이를 벌려놨어야 되는데 드랍십을 뺏긴 그 마이너스만큼의 감점 요인을 진영우 선수 많은 자원으로서 지금 거의 극복을 하고 있거든요. 와, 정말 이 같은 병력에 있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테란드 테란드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병력 서로 대치하고 있는 수비적인 상황이 되면 배틀 크루저까지도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김성기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아주 무난하게 진영 선수가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요. 그렇죠. 뭐 SCB를 이용한 견제라든지 골리앗 한 길을 보내서 상대편의 멀티를 흔들기 위한 움직임 진영 선수가 지금까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런 플레이에서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5시 지역의 멀티를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성기 네. 선수 이거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죠. 드랍심만 떨어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드랍심으로 막아줄 수가 있는 거고 활성화된 멀티 지금 바로 여기가 아니에요. 중앙 쪽이거든요. 네. 일단 이 5시 멀티라도 깨겠다라는 생각인가요? 5시 멀티 지역을 깨게 되면 결국은 가스 멀티 앞으로 가져갈 지역을 서로 간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더 앞설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것도 볼게요. 견제를 못합니다. 드랍심 다시 진영 선수도 보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드랍심만 이렇게 떨렁 내려놓는다고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중앙적으로 이동할 시절 김성기 선수인가요? 계속해서 네. 중앙적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병력들이. 오히려 소수 병력으로 자원에 피해를 주고 싶었으면 SCB가 많은 곳을 갔어야죠. 일단 이런 식으로 전선 유지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죠. 김성기 선수가 드랍심을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으면서 생산했으면 드랍심에서도 앞서야 돼요. 진영 선수의 드랍심을 분명 두 개나 격추시켰어요. 그렇죠. 세 개였죠. 다 격추시키면서 드랍심에서만큼은 유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면 지상군도 크게 앞서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지금 병력의 움직임을 볼 때 진영 선수가 확실히 최근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사 병력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인데 반면에 진영 선수 기동력이 앞서거든요. 계속해서 드랍심을 생산하면 상대편을 두드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랍심 하나 정도는 격추를 시켜줘야 이 드랍을 막을 텐데 말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병력들이 얼마만큼 올지 한시죠. 이 드랍심에 세 개만 다 있으면 막아요. 오히려 가다가 다 잡힙니다. 게다가 병력도 있거든요. 일단 내려왔습니다. 진영 선수 한시죠. 이거 보죠. 드랍심으로 올라가요. 언덕 아이스가면 드랍심 잡아요. 자, 내려갑니다. 자, 아무 생각인데 이걸 일단 살아가면 자, 또 오늘 이거 기회가 됩니다. 김성기. 자, 김성기 선수가 뭔가 잡아내려면 여기서 반드시 뭔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진영 선수 살아가야 돼. 진영 선수 힘들어요. 이거 세 개 선수를 살려서 가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진영수. 제대로 살렸네요. 이거 드랍스까지 잡혔으면 바로 명령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상명령은 이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지금 이 지역 자리 잡으면 어떤 지금 위기 상황이 오냐면 드랍스보다 한 번 더 실어날아서 본진 지역이 위험해집니다. 미리 또 그것을 알고 김선기 선수가 수비라인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네요. 또다시 드랍심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지상에 있었던 병력들을 잡아채서 조금씩 상대편 열심 압박할 준비라고 하는 진영 선수. 자, 김성기 선수는 여기다 대비 얼마만큼 네. 돼 있을지 병력들은 뒤쪽에 있고요. 자, 올라갑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영 선수가 드랍심이 일단 다 잡혔어요. 여기서 피해를 많이 줘야 되는데 드랍심을 한 번만 더 실어나가서 이것만 막아주면 분위기 와, 김성기 이거 승리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자, 김성기 선수의 드랍심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한꺼번에 밀게 된다면 김성기 선수가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손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막죠, 분위기는. 근데 여기서 재차 드랍심이 한 번 더 와야 되는 진영수 선수인데 이 정도 매습이 무난하게 해내는 겁니다. 자, 드랍심이 한 기회를 통해서 아주 근근히 병력들을 옮겨놓긴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병력을 김성기 선수가 지금 본진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또 다시 한번 옵니다, 병력들. 어떻게든 빈틈을 찾으면서 소모전을 펼쳐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원적으로는 진영 선수가 전부 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 완벽하게 걷어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병력이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침착하게 일단 김성기 선수가 상대편의 그 압박을 풀어내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지금 김성기 선수는 수비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비 잘 해냈어요. 드랍심 상대방이 잡힌 것까지 봤습니다. 야, 그런데 이럴 때 다시 한번 빈틈을 노리고 공격 담원해 줘야 되는데 진영 선수의 흔들기에 지금 조금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컨트롤 타워도 지금 파괴가 된 상황에서 드랍심의 추가는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진영 선수의 언덕 위쪽 지역에 그 위치에 있는 그 병력들 때문에 쉽게 남아할 수도 없는 김성기 선수입니다. 드랍심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충원되는 것도 상당히 빠를 뿐만 아니라 지금 서플라이 디프가 상당히 많이 파괴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플이라든지 지금 김선기 선수가 결국 서플라이 깨지게 되면 위기 상황이에요. 자원적으로 뭐 여러 군데 채취하고 있긴 하지만 진영수 선수보다 멀티 상황이 앞서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앞서게 되거든요. 이 멀티 돌리게 되고 센터 라인만 전선 유지하게 되면 김선기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까지 수비는 1품이었어요. 수비까지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도 한 번쯤은 포인트를 따긴 따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수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여줬고 신영 선수는 공격 포인트 더 따르기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탱크 초기로. 결국 아카데미도 지금 뭐 아카데미는 전략적으로 큰 건물 아니지만 말이죠. 멀티 하나 시키기도 중요하죠. 자, 올라갑니다. 파워의 수비가 정말 좋고 이 드랍심 3개가 떨어졌는데 지금 김성기 선수는 드랍심이 4, 5개 있어요. 자, 올라가면서 김성기 선수
아주 그냥 아주 뚝심으로 수비하면서 와 그런 경기 조금씩 미려하게 만들고 있죠.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유리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분위기 때문에 한시 지역에 야심차게 진출해서 진영수 선수의 병력들이 다 잡혔고 중간에 이, 그 후퇴하던 트라스도 지금 다 잡힌 상황에서 네. 그래서 움직임 자체 김성기 선수의 수비가 공격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야 그런데 지금 이 또 센터라인에 힘을 집중한 병력에 아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뚫리나요? 자를 쪼이는 병력들의 움직임이 스피드에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좀 자신감 있게 좀 몰아치고 있는 쪽이 진영우 선수라면 수비는 좋았지만 그래도 공격을 안 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수비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진영수 선수가 한 번쯤은 당황하게 해주는 플레이가 나와서 눈을 다른 지역에 돌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 수비만 좀 급급하게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적당한 수비 이후에는 카운터 펀치를 한번 세게 빡 날려줘야 되는데 아 김성기 선수 너무 지금 계속 막만 컷다운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뭔가를 공격을 해줘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순간에서는 승리를 따낼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그런 카운터 펀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면 아 드랍실의 움직임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수비를 위해서만 드랍실을 존경하고 그런 양상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은 병력 거의 뭐 수비의 라인 유지를 하기보다 오히려 조금은 드랍집이 잡히고 위기 상황도 있었을 만한 진영수 선수가 실수 없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만큼 뭐 자신감이 바탕이 된 플레이고 결국 김성희 선수는 수비는 좋았지만 10번 찍혀서 결국 넘어지는 나무가 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뭐 좀 억지로 억지로 버텨주는 느낌 서프라이즈 모두 많이 파괴되는 상황 네. 공백 여러 가지를 예. 지금 못 메우도록 그렇죠. 진영 선수가 또 가고 있어요. 앞을 깨져서 빨간색이 무슨 빨간색인 상황이 오래 유지가 됐고 결국은 드랍십을 그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닛 차이는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엔 거의 뭐 확실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법한 병력들이 상당히 예, 아예 언덕 위로 올라왔거든요. 예, 아예 언덕 위에 패스 처리를 예,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패스 2점까지 드랍 성공되면 일단 진영 선수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드랍 성공됐고 김성기 선수가 마음을 빼면 지금 쫓아갑니다. 심장부의 타격이거든요. 예, 다른 플레이까지 전부 다 좋습니다. 지금도 센터 중앙 멀티를 지키면서 이 병력은 팩토리를 깨지지 않고 막으면 몰라요. 하나 아쉬워요. 김성기 선수가 드랍십이 맞게 많은데 이 드랍십의 활동 범위 상대방의 드랍십을 따라다니는 플레이라든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드랍십이 지금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를 다버리고 있어요. 이거 맞고 이거 느려요 지금 맞고. 그렇죠.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드랍십을 가득 채울 유닛이 없나요? 지금 보이는 병력 자체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서 뒤쪽으로 빠져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성기 선수의 저 드랍십을 공격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카운터 펀치가 나오는 건데 예. 계속해서 수비 위주로 병력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지속적인 진영우 선수의 공격으로 김성기 선수가 멀티는 여기저기 많았는데 자원 수급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동 준비. 자 김성기 선수와 두 명의 선수의 드랍십이 교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 채취 원활한 예. 한시 지역을 다시 한번 공략하기 위한 진영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도 이 수비 여기 멀티 역시 이거 무난하게 지금 밀리는 상황. 결국 한 번 더 막긴 막을 수 있지만 예,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고 예, 진영수 선수는 보란듯이 멀티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수비에 병력 하나 뭐 소비하지 않으면서 멀티 쭉쭉 늘리고 있어요. 우리한 아 막히면 면역계 결국 자원장의 신상으로 털받은 김성기 선수의 지지입니다. 3년 만에 다시 한번 찾기 위한 그 승리 그 목마름을 다음번으로 밀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만큼 진영 선수의 승리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예, 어떻게 보면 김성기 선수의 오늘 경기력이 괜찮았었는데 예,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한 타는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더 빠르죠. 실수 없이 몰아치는 이것저것 홍길동처럼 나타나는 예, 이런 공격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아 진영수 선수 또다시 승리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모습 됐고 반면에 김성기 선수 승리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른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을 덮으려는데 승리를 얻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승리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수비는 좋았습니다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세트 진영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결국 진영 선수와 김성기 선수 잡고 먼저 에스텍 소울이 공군 에이스들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